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금전수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. 아, 30분마다 울리는 알람인데요. 지금 제가 화초들을 물을 저면관수로 30분 줘요. 물론 굉장히 많이 시들어버렸거나 뭐 거의 그런 거는 아주 하루 종일 해줘요. 아, 이건 딴소리고요. 예, 그럼 다시 금전수 얘기를 돌아가면, 이 금전수는 원래 이렇게 하나의 개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사실 세 개의 개체예요. 세 개의 개체인데 전부 이것도 아마도 무언가 잘라져 나간 거고, 얘도 그런데 잘라진 게 뭐냐면, 원래 판매하려고 했는데요. 이거를 근데 얘가 여린 잎일 때 싹둑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부러뜨렸어요. 그래서, 그리고 얘도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상토로만 해서 가지꽂이 해놨는데, 아이들이 뿌리가 잘 자랐을 거예요. 왜냐면 그 후에 이렇게 걔네들이 새싹이 났거든요, 얘들도. 그러니까 얘는 총 3개예요. 그러니까 알뿌리가 아마 3개일 것 같은데, 일단 해볼까요? 빼볼까?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해볼게요. 얘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치고요. 분갈이 할 때. 제가 이거를 세 개, 두 개는 가지 꺾어진 거, 그리고 또 하나도 아마도 전에 꺾어진 거 건, 일 거예요. 아니면 제일 작은 거 따로 놓기가 뭐에서 했던 거. 이렇게 하면은 빠지잖아요. 애들 되게 잘 자랐죠? 근데 이렇게 옮겨주는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아고, 제대로 찍는 걸 보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찍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. 이렇게 해서 뿌리가 되게 잘 발달됐죠? 잠깐만요. 분리하고 찍을게요. 잠시 쉴게요. 여기 꺾어진 이거, 그리고 여기 꺾어진 요거, 요거요. 요거들이, 가지, 그러니까 상토로만 해서 이렇게 심었던 건데, 이렇게 자랐어요. 얘네들이 감자뿌리. 각각의 개체, 어머, 여기 또 지금 보이세요? 싹이 두개 올라오고 있죠? 감자가 지금 이거는 벌써 세 개가 돼 있네요. 그리고 얘는? 얘가 제일 큰 거? 얘들도 분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도 하나였는데, 보면은 이게,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? 얘는? 얘도 지금, 감자 같은 게, 조그만 감자, 막 여러 개가 된것 같죠? 예, 얘들도 지금 잘 자랐어요. 근데 얘는 하나네요. 그 꺾어진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먼저 꺾어진 거 이렇게 옮겨놓은 거고요. 그리고 얘가 그 다음 꺾어진 거, 이것도 그 다음 꺾어진 거.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 느낌이 이제 당근마켓에 올릴 때 저는, 이게 금전수인데, 금전수가 이게 똑 부러지면 마치 돈이 들어올려다 말릴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얘를 판매를 못 하고요. 그 하나도 안 부러진 거를 판매했어요. 물론 잘 나갔고요. 그래서 이제 또 금전수 하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 꺾어지지 않은 것들로 해가지고 예쁘게 분갈이해서 다시 당근마켓에 또 올려보려고요. 여러분, 금전수 굉장히 잘 자라는데요. 단점, 실수해서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 보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. 얘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? 제 상황에서는 그래요. 한 달에 한 번, 4주에 한 번, 아니면 그보다 더 뒤에 줄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2주에 한번 준다면 얘는 그거의 2배 이상. 이렇게 그 구근 식물처럼 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물을 많이 주잖아요. 그러면, 뭐라 그러지? 물음병으로 죽어요.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. 사람들이 죽은 화분을 이렇게 금전수 내놓을 때 보니까 금전수 밑에 뿌리가 이게 있잖아요. 이렇게 철사를 꽂을 때 조심하셔서 꽂아야 돼요. 저는 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이 구석에다 꽂았잖아요. 구석에다. 예, 여러분들도 구석에 아니면 어떻게 좀, 처음에 그 분갈이 할 때처럼 이게 이제 안 닿게. 여기 이렇게 쿡 찔러져서 죽어 있는 금전수들을 봤거든요, 제가. 쓰레기통에서. 그러니까 버려진 그거에서 봤는데요. 여러분,
금전수는 이렇게 구근 식물이라서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마치 다육이처럼 잘물 주지 마시고요. 예, 다육이 한 달에 한번 주잖아요. 물론 꽃기린 이런 건 2주에 한번 주는 게 맞아요, 오히려. 예, 그 꽃기린? 예. 걔들도 물이 목말라 해가지고 막한 달, 아니, 1년 내내 꽃 피거든요. 피고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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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꽃기린. 뭐, 처음에 흰색하고 빨강색인가? 그거만 있는 줄 알고 두개 샀다가, 나중에 1, 2년 뒤에 꽃, 그러니까 분홍색이 있대요. 그래서 그것도 샀는데, 아, 또 금전수 얘기다. 또딴 데로 넘어갔네요. 금전수 꺾어진 것 같고, 가지꽂기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. 얘들도 잘하면 또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괜히 구근이 지금은 합쳐진 상태라서 못하겠지만, 언젠가 또 분리될 수도 있겠죠, 뭐. 그리고 얘는 똑같이 가지 여기 꺾어진 것 같다 심은 건데, 이렇게 하나 났고 또두 개가 더 나고 있는데, 얘는 아직 하나예요. 꺾어진 거 그대로. 근데 뿌리 굉장히 잘 튼실하게 됐죠? 아마도 이게 언제 했나 보면, 가지 잘린 것이 1월 달이네요. 올 1월. 1월 6일에 이게 가지가 잘려서 제가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. 여러분, 금전수, 말이 돈, 부부자 된 데는 금전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. 그리고 그물 주는 거를 조심하시고요. 뭐, 반음지식물, 음지식물, 반양지식물 뭐 그러는데요.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은 정말 햇빛 많이 들어오는 곳, 그러니까 아예 밖에서 키우는 게더 좋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옥상 정원에서 키우던 걸 옮겨서 농가에 놔두니까 농가는 거의 찾아가지 않잖아요. 한 달에 한번 가도 되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죽은 거 발견해가지고 화분이 아깝다, 흙이 아깝다 가져오면 거기에 지렁이가 살고 있고 다른 애들이 살고 있어서 기절할 정도로 저렇게 하긴 하는데요. 예. 살아있는 것들 그래도 가져오려고 노력해요. 근데 그 아이들이 오면 베란다에서 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래도 살려보고 있어요. 하여튼 금전수를 키우는 방법은 그래도 반음지식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많아야 좋아요. 어떤 화초들이도.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완전 떼약밭은 아니어도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베란다 같은 데에다가 심고 물은 집안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거보다 자주 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지금 이것도 보면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한참 해도 물이 없잖아요.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. 물을 주시면 애들이 그렇게 안 해요. 오히려 물을 자주 줘서 죽여요. 우리가 다정도 병이냐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예, 이 물을 좀덜 주세요.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물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많잖아요. 이 어린애들도. 근데 이거 많이 주면 되겠습니까? 예, 오늘은 금전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너무 사설이 길었어요. 감사합니다.